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 이름이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에서 밝혀졌습니다.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자 중앙일보는 김만배, 곽상도, 권순일, 그러면 50개가 몇 개냐란 제목의 기사에서 녹취록을 기반으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대가로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의 실명도 이번 녹취록에서 언급됐다. 2020년 3월 김만배 씨는 50개, 그러니까 50억이 몇 개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승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면 얼마지? 라고 말했다. 이에 정용학 회계사가 50, 50, 50, 50, 50, 300억이라고 이렇게 답했다. 공병호TV는 이 현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권순일 50억 클럽 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되다. 김만배 녹취록 한국일보 단독. 결국 권순일 대법관이 뇌물을 받기로 하고 이재명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셈입니다.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글에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권순일 뇌물 수술을 약속받고 2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 주도했다. 이것이 무려 97%입니다. 2만 1천 명 가운데 97%가 재판거래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에 재판거래는 단순한 추측성 의혹일 뿐이다. 대법관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 단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1%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검찰 측의 미적거리는 수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당사자의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여러 차례 방문을 받고 사후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재명 후보의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대다수 시민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마 2만 1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10만, 20만, 300만이 되더라도 아마 이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여부는 물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우리 법원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대법관이 사후 뇌물 수술을 약속받고 피고에 손을 들어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초대형 사건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만배 8차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합의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한 달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2차 대법원 재판연구관 내 보고서는 2심 유죄 판결 유지라는 결론을 바로 권순일 씨가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는 1심과 2심의 판결문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장동 사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대법관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 일입니다. 나는 요약본만 봤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임 이후에 바로 1심과 2심 판결문에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는 대장동 개발 사건에 바로 핵심 주체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직해서 1,500만의 봉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늘구멍처럼 어려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 교수를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서 꽤 찬 일입니다. 일곱째는 50억 클럽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권순일 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이것은 의혹에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곱 가지의 그런 증거와 정황들은 권순일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림은 대법관이 뇌물을 먹었는데도 이를 감싸는 법관들이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시민 M님은 선관위원장 대법관까지 해먹은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회사 고문까지 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강대근님은 이 사건은 좌우를 떠나서 멀지 않아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뇌물이 혹해서 자손들에게 영원히 부끄러운 법관으로 남을 것이고 아마도 법조계에도 크게 회자될 것입니다.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자리한 자체가 법원이 얼마나 시궁창인지를 능히 알 수 있습니다. KT 안님은 대법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헌법과 법치 존립을 그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재판 거래를 하고 부를 축적하고 조사조차 받지도 않고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권순일 50억은 곽상도 50억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중범죄 사건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시합니다. 97% 2만 1천여 명의 시민 가운데 97%가 이게 의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재판거래를 소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재판거래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여당 사람들은 이것을 덮어야 후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무리수를 둬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리수를 앞으로도 계속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존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